자, 다음 우리 또 안동의 도심부에 우리 안동 기차역이 이제 송현오리 이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있는데 그 기차역과 그리고 이제 그 폐선 옛날 다니던 이제 예. 철로 이것 또한 저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어요? 안동 기차의 구 기차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안동의 도심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결정된다고요. 이것을 잘 살리면은 지금 침체된 도심이 활기를 얻게 될것 같아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구 기차역에다가 버스 터미널을 신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버스 터미널이 송현동에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송현동까지 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또 외지에 있는 분이 도심을 올라면은 송년동에 갔다가 다시 또 버스 타고 또 도심으로 또 와야 돼요. 특히 동쪽에 계시는 분들. 인도 이마 있는 네. 분이 버스 한번 타려고 송현동까지 오려면 너무 그 힘들죠. 거리가 영 년간은 걸려. 네. 그러면은 지금 택시 입장에서도 보면은 용산동에서 송년 터미널까지 가는데 한 17,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동에서 택시를 타지 않는 거죠. 자가용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다 보니까 또 거기에 주차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2중, 3중으로 불편한 거죠. 그러면은 기차역 버스 터미널에다가 만약에 기차역에다가 버스 터미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정하동, 용산동, 암막동, 안기동까지 모두가 이 터미널로 오게 될 겁니다. 터미널에 오면은 어떻게 돼요? 도심에 한꺼번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택시 타고 나오겠죠. 거기는 차를 가지고 오면은 주차비 문제가 생기고 더 불편하네. 그러면 택시도 활성화가 돼요. 시민도 편리하고 도심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기차역에다가 버스 터미널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면 또 못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택시 강장 다 있어요. 승강장 만들어져 있어요. 강장도 있습니다. 기차역 역사 건물도 있어요. 플랫폼도 있어요. 즉, 1호차, 2호차, 3호차 타는 곳이 있잖아요. 1번 홈에는 서울로 가는 거. 2번에는 대구, 3번에는 청송, 버스만 들어오면 돼요. 근데 기차역이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강남동하고 도심을 연결한 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외곽에서 순환도로를 타고 그 도로를 타고 버스가 기차역으로 들어오면 도심의 차량 정체 문제도 해결돼요. 도심이 복잡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관광객들도 도심에 직접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이와 함께 그 다음에는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관광타운이라는 부대 시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안동타워를 만들고 영남산에 영남타워 만들어서 케이블카로 연결하고 영남타워에서 안동댐으로 찍라인 타워 가는 이런 시스템. 우리 안동에는 그런 역동적인 콘텐츠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그러한 역동적인 콘텐츠가 너무나 많아요. 제천 단양 가보시면은 그런 역동적인 콘텐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안동 기차역 안에는 천리천이 흐릅니다. 안동댐의 물을 유입시켜가지고 야외 워터파크를 만든 거죠. 안동에 댐이 두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놀이하러 우리는 어디 가느냐면 의성 가고 청송 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천국에 살면서도 어린이들이 물놀이할 공간이 없어요. 이 물놀이장을 만들면은 겨울에는 뭐가 됩니까? 썰매장이 되는 거예요. 사계절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옹천에서부터 운산까지의 폐선이 있어요. 약 38km 구간입니다. 폐선은 좁고 길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철거해도 철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옹천, 마사, 이하, 서지, 무릉, 운산역 이런 간이역들이 다 세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옹천에서 운산까지의 구간을 전국 국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마라톤 코스로 개발하는 겁니다. 마라톤 코스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선수의 입장에서는 시멘트 바닥을 달려야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차량의 면을 마셔야 돼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회할 때마다 교통통제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면은 옹천에서 운산까지의 구간을 마라톤 코스로 개발을 한다면은 선수들은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차량이 없는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뛸 수가 있는 거죠. 시민들은 차량 통제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선수들은 정말 강한 들판, 자연환경, 또 터널도 지나가고 또 철교도 지나가고 낙동강도 보고 안동댐도 보고 이런 시설을 만들면 아마 전국에 있는 또 세계에 있는 마라톤 선수들이 안동에 와서 꼭 뛰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러한 코스를 개발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또 뭐를 쓸 수 있느냐? 마라톤 대회를 할 때는 마라톤 타면 되겠죠. 나머지 시간에는 자전거 대회를 하면 되겠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차와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오면은 차량이 없잖아요. 그리고 산책하는 사람들, 걷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옹천, 마사, 이하, 서지 이런 간이역들은 자동으로 테마역을 개발하면 돼요. 그럼 옹천역은 예를 들면은 사랑의 불시착으로, 또 운산역은 몽실은이 동하나로, 또 서지역은 고삼조 아시죠? 아, 예. 운동하다가 술도 한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고삼조 한잔 참 예. 마시고 안동 특산물, 안동 문어도 먹고 안동 광고도 먹고, 즉 사람이 오면은 간이역은 자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설을 안 만들어놓고 인위적으로 간이역을 특화하면은 저는 사람이 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렵게 될 거다. 그래서 스포츠 시설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은 아마 세계적인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라톤 코스를 그렇게 만들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길이 없어요. 마라톤을 위한 코스를 별도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동에서 옹천에서 운산까지의 이 코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어요. 대부분 폐선은 5km밖에 안 돼요. 네. 38km는 긴 구간이기 때문에 안동에서 출발해가 옹천 갔다가 다시 운산 갔다 오면 기간이 넘어요. 이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정말 안동 지역 경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차역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냅니다. 즉, 지금 현재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에서는 철도 폐선 부지를 20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해줍니다. 그럼 임대를 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사서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든다는 이야기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포항의 철길숲, 또 전라도 곡성의 기차마을이 아주 그 좋은 사례잖아요. 지자체가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임대하거나 또는 철도시설관리공단 코레일 관광개발이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는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과는 그 지역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옹천과 운산 38km 네. 국제 마라톤 코스 네. 이건 정말 뭐 상상지도 못했던 굉장히 큰 돈도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도로가 다 있어요. 이미 있잖아요. 그냥 조금만 준비하면 마사토로 좀 준비만 네. 해주면 끝이에요. 네. 이것은 꼭 실천해서 정말 세계적인 명소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네. 이거는 제가 마라톤 선수들, 자전거 타는 선수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니까 그보다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스포츠인들이 오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교류인구가 되잖아요. 와서 안동에서 네. 먹고 자고 네. 돈을 쓰게 되고 네. 머물게 네. 되는 네. 대회하러 무조건 와야 되잖아요. 와서 대회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도산서원, 병산서원, 관광지 부기 그렇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밤에 또 뮤지컬 하면 밤에 뮤지컬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죠. 스포츠 관광의 메카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야말로 이런 것이 이제 시너지 효과죠. 네, 그렇습니다. 예.